자, 화이팅! 갑시다! 오, 오늘은. 오케이, 슬컨즈 시작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네. 자, 일단 이번 판에는 연승을 좀 어떻게 해서든 어거지로 갈 수가 없는데? 에이렛, 모르겠다. 용족 좀 노리면서 연승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오, 뭐야. 아이템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오, 누누. 느낌이 괜찮다. 약하게 가자, 이거. 일부러 연패 타봅시다, 이번 판에. 미친, 나 미래 보검. 뒤집게 나옴. 이거 초밥집에 뒤집게 있음. 오케이, 야무지게 3연패 좋습니다. 고라파동 온다. 자, 일단은 용족 받아줄게요. 자, 일단은 용족을 받아야죠. 용족을 또 달달하게 받으면서 뭐 지식계 같은 거 좀 노려주고. 난 무당 같은 게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감이 왔다니까. 지식계가 이번에는 확률상으로 나온다는 감이 왔는데, 문제는 내가 초밥을 꼴찌하지 않는 이상 못 먹는다는 감이 온 거야. 한무 연패요. 허허허. 아이고, 여기서 뒤집게 먹고, 여기서 뒤집게 먹었으면은 벌써 육주문술사야. 큰 거 온다고 했죠? 아,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아, 이거 내 미래가 완전 불투명한데. 레벨업 한번 하고 이걸로 피관리하고 어거지 육주문을 노리고. 아, 맘에 안들어. 나 또 불안한 미래 있는데. 다음 초밥에 뒤집게 있는데. 나 초밥 다음 순위라서 못 먹고 오열할 것 같은데. 아, 근데 갑자기 연승타네. 아니 봐봐. 아, 불안해. 아, 뒷부대기네. 아, 뒤집게 겁나 아쉽네. 아, 기회를 두 번이나 날려먹네, 이거를. 아, 겁나 아쉬워, 진짜. 아, 이럴 거면 아까 지지. 아까 지고 초밥집 올리지. 진짜. 아하, 이 게임 마음에 안 들어. 망게임. 드롯 벤시. 여러분, 드롯 벤시 뭐 먹을까요? 사람들이 드롯이 많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벤시 먹어야죠. 뭐지? 내가 안 되는 거는 보고 싶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봐야 돼. 나도 이제 삐뚤어지겠어. 나 원하는 대로 안 가. 사람들이 드롯 먹으라고 하잖아. 이 약 먹고 드롯 안 먹을 거야. 나 벤시 먹을 거야. 날 이렇게 만든 거는 사람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나 이거 괴물로 만들었어. 아, 아, 뒤집게 좀 나와라. 아니, 아, 황금이 왜 날 배신하는 거지? 자, 이 약 먹고 레벨업 할게요. 아이씨, 빨리 넣을 것 같아. 아, 근데 황금에서 진짜 뒤집게 나올 법 했는데 아깝다. 요 정도로만 멈추면 돼. 아깝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착한 아이에게 한 번쯤 더 줄 거야. 나도 이제 삐뚤어지겠어. 나 원하는 대로 안 가. 나 이거 괴물로 만들었어. 한 번쯤 더 올만해. 큰 거 온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죠, 뭐 나올지. 어허. 와, 브랜드 삼성 찍었네. 부럽다. 여기 나중에 가면 내가 무조건 이기거든. 브랜드 블루덱이 덧발톱한테 진짜 약해요. 찰나는 덧발톱한테 궁극기 다 막혀가지고. 근데 그게 후반 얘기거든. 지금도 이기려나? 지금은 내가 질 수도 있어. 아, 지금은 덱파워가 내가 살짝 딸린다.
까비. 다이라는 삼성 안 보는 게 맞아. 밑밥? 밑밥 장인이죠. 밑밥 없으면은 시체죠, 저는. 밑밥 하나만 먹고 여기까지 살아남았어. 자이라 삼성 찍는 돈으로 리롤 쳐서 다른 걸 더 찾아야 돼요. 자이라 찍는 돈이 아까워요. 용적 더 이상 못 쓰겠는데,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걸러야 될 듯?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송검이라도. 나가. 아, 일단 이거 써봐. 서풍이니까. 서풍은 이거 유지할 만해. 추모술사 딘 거 아닌데? 아니야, 나 소신 갖고 한다. 내 소신 무시하지 마. 나는 나만의 육조문술 쏘는 방법이 있어. 다 계획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우씨, 깜짝이야. 나이스, 벨코즈. 삼성 1회를 못 잡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벨코즈 삼성을 찍으면 돼요. 와, 야, 잘 버텼다. 아, 여기 용발 너무 많아. 용발 너무 많아. 아, 용발이 왜 이렇게 많아, 씨. 아, 용발을 두 개나 뽑아오네, 양아치가. 제발 뒤집게 나와라, 노노. 상징의 고소 나와라, 예스, 예스. 기대 안 했어. 딱, 맞는데? 여기서 딱, 이거, 5다시 뒤집게 각인데? 아니, 세트 볼배로 바꾸고, 9레벨에 볼베 놓고 그게 되거든? 와이퍼 좋았다. 아이고, 저걸 못 잡네. 없어요. 먹여봐. 나이스. 와, 실력 게임. 와, 실력 게임 인정. 와, 롤체는 실력 게임이 맞습니다. 이길만 하지 않냐? 아, 덧발톱 갖고 있네, 짜증나게. 아, 자이라 마무리를 못했네, 덧발톱 때문에. 아, 여기 쉽다. 와, 이거 진짜 덧발톱 있어서 그냥 잡는다니까? 여기 죽었다 깨어나도 이대간테는 안 져요. 나이스. 기원자 필요 없어. 야, 티모 사면은 받아. 안녕. 크다 이거. 이거 크다. 세다. 아, 약하다 여기. 덧발톱이 있어서 이거 비애고 아무것도 못하죠. 완벽하게 노렸죠. 아니, 티모를 못 써요. 육주문 하려면은 이거 티모 팔고 직스 넣어야 돼요. 주문수 싸먹고. 이거 나중에 상징의 고소 보려면은 티모 니코 써서 이성 만들어야 되는데. 써야 돼. 뒤집게 나중에 먹는 것까지 생각하면 써야 돼. 뭘 빼야 되냐? 이거 칼리스타 빼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브랜드에 넣고 3개생으로 줄여. 오케이, 확인. 어, 완벽해. 여기네. 구감시네. 떨고 있니? 떨만 하지 않냐? 전혀 안 떨만해. 구감 시작 개쉬워요. 저거 쎄 보이잖아? 물살이야, 물살. 근육 하나도 없어. 여기는 배치를 했죠? 티모가 도망갔죠, 일단? 나이스. 덧발톱 진짜 기가 막히다.
야, 덧발도 효율 지겼다 진짜 이번판. 야, 씨. 따봉. 여긴 무조건 이겨요. 여기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덧발톱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발라먹죠. 나이스. 바로 잘랐고. 좋다. 마지막 기회다. 기도해라. 주문서 썼더라고. 기도해라. 라스트에요. 기도하는. 떴어? 나 눈 감고 있어 지금. 눈 떠도 되냐? 씨. 일단은 복원 티모가 맞죠. 모렐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문술사 밸류 덱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막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브랜드 리롤 하면서 삼성적 하면서 주문술사 하는 거랑 이렇게 밸류로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사주문 사괴생 3망령으로 이렇게 덧발톱 먹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죠. 오오 오. 오씨 깜짝이야. 우와. 아 이거 배치 맞냐 이거? 위험한데? 어, 오, 나이스, 볼 빼고. 그렇지. 바로 쓱싹 이겨주시고요. 아. 아, 자, 이렇게 주문술사. 나쁘다고 하지만 진짜 좋은 시너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따봉.